머리가 보통은 보통은 큐가 이 큐가 보통이 넘어. 결혼식에 저번에 해나 때나 관광객들이 누가 와서 내버려둔 관계인 해가지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거 임자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는 막 웃더라.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만나면 코피 터진다 그래. 우리 딸하고 아들도 나를 공주같이 그거 하는데 나를 공주야 나도. 공주라고 하기엔 좀 많이 깨재재한 모습. 가자. 외모 때문에 유기견으로 오해받는 일이 많다는 5월이랍니다. 제작진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주인인 순금 씨의 퇴근길을 매일같이 함께한다는 5월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뒤를 살피면서 앞장서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5월이 들어가서 자리 잡았는데. 5월이의 안내로 도착한 이곳이 5월이와 순금 씨의 보금자리라는데요. 그렇게 놔둬도 그냥 있구만. 아우 힘들어. 5월이는 먼저 도착해 벌써 지정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오늘 잡은 해산물을 정리하는 순금 씨. 소라고도 이거는 생선, 이거는 문어. 저녁 반찬거리로 챙겨왔다는 문어까지 풍성합니다. 해산물 분리 작업이 끝나면 매번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얼핏 보면 해삼처럼 보이는 이것의 정체는 자연산 군소.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는 군소를 삶는 일입니다. 군소는 이거를 불로소. 아, 불로소도? 네.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 있으니까. 네. 아야야, 겸사. 불로소도. 그날 할당량을 채우고 남은 해산물들은 집으로 가져오는 것인데요.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또 남는 건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팔아요, 여기? 이거를 냉동시켜서. 네. 부산에 보내요. 부산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도 이게 있어야 된다. 군수를 써야 된다는데. 특히나 군소를 팔아 올리는 소득이 쏠쏠하다는데요. 삶아서 부피가 줄어든 상태로 냉동 보관을 했다가 그때그때 주문이 들어오면 팔고 있답니다. 5월이 간식이라도 사주려면 이렇게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는데요. 여보시야, 아, 도망간. 아, 눈치 깔갔나? 예, 5월이 좀 잡아보세요. 그런데 순금 씨 행동이 어째 좀 수상합니다. 털 정리하고 씻자. 야야, 잡아라 잡아라. 야. 하지만 눈치 빠른 5월이 냅다 줄행랑을 칩니다. 다음 타는 실력을 보니 한두 번 도망쳐본 솜씨가 아닌 듯한데요. 뭐 하려고요? 모욕시키려고 줄로 묶어가지고 모욕시키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버린다 이거. 와라. 목욕이라면 질색을 한다는 5월이. 목욕 전 미용을 하다가 가위에 뵌 아픈 기억이 있어서인지 그 뒤로는 목욕 얘기만 나왔다 하면 필사적으로 도망을 친답니다. 큰일 났다. 우리 와. 집 나간 5월이를 다시 불러들이는 최후의 수단. 5월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닭고기로 유혹해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다행히 대문 앞에 나타난 5월이.